시간이 되었습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제29, 30, 31 여전도회 헌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1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이 되시는 주님, 귀한 주의 시간에 29, 30, 3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주님께 헌신한다고, 우리가 늘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행함이 없음과 자신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시며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기도와 봉사가 넘치며 섬김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변화받아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기쁨의 근원이 되길 원합니다. 경향비전 기도회와 전국 SFC 대학생 대회와 고려신학교 1학기 종강감사 예배를 축복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세계 각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의 모든 노고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창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성령이 임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섬기는 루디아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큰 도전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마리아의 헌신으로 때로는 마르다의 헌신으로
각각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대로 잘 감당하여 칭찬 듣는 여인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크게 영육간에 성장하는 여전대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이 될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과 사랑이 되게 하실 것을 믿으며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목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체를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루디아의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 김창진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드려진 29, 30, 31 여전대 회원들의 특송과 또 루디아 찬양대의 찬양 감사합니다. 인터넷에 마지막 시대의 사단의 전략이라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시간이 되면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로 하여금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동영상입니다. 아주 음산한 음악이 깔려 있고요. 그리고 좀 보기만 해도 섬찟한 그러한 사단의 뭐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 메시지를 글로써 이렇게 전달하는 그러한 동영상입니다. 지내하는 마귀들아, 우리는 지난 수천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전쟁을 벌려왔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다. 가인을 통해 아벨을 죽이는 것도 성공했다. 유대인들의 신앙을 바짝 메마른 율법주의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가리는데도 성공하였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열두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우리가 잠시 수세에 몰리는 것 같았다. 그러나 우리는 굴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다. 그러나 원형 경기장 안에서 한 명의 사람이 죽을 때마다 열 명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의 작전을 수정하여서
박해 대신에 자유와 풍요를 주었다. 이 작전은 성공하였다. 뭐 이렇게 뭐 메시지가 주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동영상의 내용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사단이 하는 말입니다. 이 동영상의 내용 가운데 좀 우리가 유심 있게 볼 말이 좀 있는데요. 더 이상 사람들을 교회로 몰려가는 것을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이미 세속적 정신과 비진리로 인하여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이 기도하는 것 또한 막을 필요가 없다. 왜? 그들의 기도는 벌써 세속에 깊이 몰입되었기 때문이다. 목사의 설교를 막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온갖 재미난 이야기들과 정치와 사회의 문제들로 채워져 있어서 복음의 정확한 강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류와 무지로 혼탁한 설교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 오직 이 마지막 시대는 너희는 자신을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믿도록 해놓고 그들의 시간을 사소한 일로 바쁘게 만들어라. 시간을 뺏을 수 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할 것이고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 안을 바삐 떠돌다가 지옥으로 올 것이다 라는 그 말이 거기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 이 동영상의 메시지입니다. 정말이지 사단은 지금 우리로 하여금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지 않아도 그저 우리의 삶을 바쁘게 몰아치기만 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각을 못하게 하고 우리의 눈앞의 일에만 급급하게만 한다면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그 원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죄를 짓는 자범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로 전락해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정말로 정신없이 바쁜 시대입니다. 이러한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수요 예배를 드리는 것 참 귀한 것이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선하고 중심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지혜와 지식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그 중심, 핵심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였고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지식, 지혜, 똑같은 말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다른 표현을 한 구절이 한 군데 나옵니다. 잠언 8장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바삐 생활하면서 지식과 지혜를 구하지만 결국 이것의 중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직접적인 내 안의 악을 미워하고 이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의 막힌 담을 헐어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싫어하는 죄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식과 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미워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심판을 예수님께 맡기셨습니다. 본문 잠언 6장 12절에서 15절에 불량하고 악한 자는 그 행동에 괴유란 입을 벌리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그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 재앙이 갑자기 임한즉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당장에 패망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에 불량하고 악한 자라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을 원어로 보면 아담 벨리알 이시 야엘이라는 말입니다. 아담 벨리알 불량한 사람 이시 야엘 악한 사람 이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것에 아담
이씨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담,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지요? 예, 맞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라고 말한 그 흙.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신 그 흙이라는 말이 아담이라는 말이고 첫사람 아담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이씨, 이 이씨라는 단어는 성경에 2000번이나 넘게 사람, 인간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말로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씨를 사용할 때는 독특한 것이 있는데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 특별한 은총을 받은 그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람을 이씨라고 표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고귀한 사람,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잘 다스릴 축복을 받고 특권을 받은 그 사람, 참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였던 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의 불순종으로 불량한 사람, 악한 사람, 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창조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즉 무죄인으로, 죄 없는 사람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정녕 죽으리라라는 그 말씀에 따라 타락인이 되었습니다.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존귀한 자로 칭송을 받는다 할지라도 또 남을 빗대어서 내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어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마음껏 죄를 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죄인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이 어떠한 죄를 짓습니까? 괴유란 입을 벌리며 라고 하였습니다. 그릇된 입을 가지고 걷는다라는 그러한 말인데 거짓말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그 말입니다. 눈짓을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이렇게 눈짓하는 그것입니다.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로 알게 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분명한 말이 아닌 은밀하게 서로 주고받는 몸동작입니다. 눈짓, 손짓, 발짓, 그 입과 더불어서 모든 육체를 악한 일에 도구로 사용하는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의 사용하는 그 도구입니다. 이 눈짓, 손짓, 발짓은 그 마음에 패역을 품고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들이 반드시 취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였고 마태복음 5장 11절에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사람 반드시 그 입이든 눈이든 손, 발, 그 행위, 그 어떠한 것으로든 그 마음을 반드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바로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어떻게든지 간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죄악을 싫어하십니다.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8장 25절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51장 5절에 만민을 심판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 사무엘상 3장 13절에 영영토록 심판한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편 5편 5절에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욥기 40장 8절에 내가 내 심판을 폐하려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폐할 수 없는 심판, 절대 피할 수 없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만민에게 임하는 세상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 완전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견딜 수 없는 심판이며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폐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완전한 그러한 분명한 심판입니다. 모든 죄인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이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그리고도 분명한 심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5장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판을 위해 이 세상에 왔다라고 요한복음 9장 39절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심판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벌써 정죄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상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가 나누어지는 심판을 받았습니다. 믿는 자는 천국에 구원의 천국이 예정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폐망의 지옥이 예정되었습니다. 이 천국과 지옥의 완전한 심판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도적같이 오십니다. 그날과 그때를 아무도 모르게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을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무려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잠언 4장 23절에서 말씀하셨고 신명기 6장 5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자리가 마음입니다. 동일하게 믿음의 자리도 마음입니다. 죄의 자리를 이 믿음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죄 씻음의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마음을 믿음의 자리로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그리고 분명히 임하는 심판을 어린 양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식과 지혜의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죄를 지금도 저지르고 있기에 항상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본문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육칠 가지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계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것, 곧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 미워하는 것, 싫어하는 것 반복하면서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원어의 말의 뜻을 살펴보면 미워한다, 싫어한다라는 이 단어들이 구역질나는 것 같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혐오스러운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싫어도 적극적으로 싫어하고 미워도 너무나도 미워하는 것, 그 이름만 들어도 짜증이 나고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싫어지게 되는 것, 싫어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것이 이 말의 뜻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평안의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이끌어 가시는 목자이신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너무나도 듣기 좋은 그 하나님께서요. 이 죄에 대하여서만큼은
짜증내시는 하나님, 혐오를 느끼시는 하나님, 구역질할 만큼 미워하시고 적극적으로 싫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짜증나게 강렬하게 이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 미워하는 이 죄의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는 교만한 눈, 거짓된 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악한 괴계를 꾀하는 마음,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는 분명한 말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괴계를 꾀하는 이 마음에 자리 잡은 이 죄, 이 죄가 눈으로는 교만으로, 입으로는 거짓으로, 손으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데, 발로는 악한 길로 빨리 달려가는 것으로서, 몸 전체로는 거짓의 증인, 망령된 증인으로서 표현되고, 공동체에는 이간질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죄의 모습, 이 본문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무엇인가 연상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눈앞에서 생각나고 보여지지 않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 신문하던 자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던 그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 말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0절, 마가복음 14장 56절에 동일하게 거짓된 혀를 올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들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자신의 손으로서 직접 엮은 그 가시 면류관을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그 손으로서 채찍을 들어 예수님을 내리치며 죄가 없으신 무지한 예수님의 피를 그 손에 묻혔던 자들, 예수님을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하고 새벽부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고 바로 빌라도에게 끌고 갈 정도로 그들의 발은 예수님을 죽이기에 너무나도 빨랐고 너무나도 적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바라바, 누구를 놓아줄까 묻는 그 빌라도 앞에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고 무지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고 소리치며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이 예수님, 그 사랑하는 백성들 그 사이에서 이들을 이간하여 갈라놓은 자들입니다. 예수가 아니라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소리치며 망령된 그 입술에 말을 뱉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 입을 열어 침을 뱉었습니다. 그 손을 들어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의 눈을 치켜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싫어하는 이 죄된 모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의 모습 속에 그대로 모두 다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를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제물로 삼아 죽이시기까지 죄를 혐오하며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지고 십자가를 지시며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고백하지요. 이 말을 좀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말로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는데요. 부정할 자가 여기 있습니까? 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다. 감히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자 있습니까? 혹 그러한 자가 있다면 그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자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라는 말은 구원과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경향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었던 죄들, 아니 어렴풋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른다고 나 자신조차도 속이고 살았던 그 죄들, 그리고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지었던 그 죄들, 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빠르게 움직였던 우리의 발이, 열심히 놀렸던 우리의 손이 작은 소자의 마음을 실족해 하고 아프게 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분명히 뜻을 알고도 단편적인 말을 전하면서 그 뜻을 왜곡시켰던 우리의 거짓된 혀, 분명 교회 다닌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도 전혀 믿는 자의 본을 결코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런 망령된 우리 온몸의 삶을 드러내서 나타내는 망령된 증인의 모습,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을 채찍으로서 내리찍고 그 몸을 멍들게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웃들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가르치진 않습니다. 정죄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눈으로, 한번 보면 다시는 보기 싫은 그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눈빛이 그 교우들의 그 심장을 찔렀던 그 눈빛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뚫고 예수님의 그 심장을 찔렀던 그 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고 싫어하는 이 죄악의 모습으로 오늘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옛날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욕하였던 그 바리새인들, 우리 모두 다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그 바리새인들은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있었지요. 우리는요, 바리새인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우리들은 경건의 모양도 없고 경건의 능력도 없는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존재들입니다. 겉은 더럽고 속은 썩어버린 무덤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까?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저 자신이 그 말씀의 능력을 가리웠기 때문에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처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정말이지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였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기도할 때 회개가 있습니까? 기도할 때 눈물이 흐릅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같이 첫사랑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떨어진 자인지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함으로 처음의 행위,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회개가 없으면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이 없으면 감사가 없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의 능력, 회개의 눈물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욕한 자와 같이 깨끗합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로 인해 깨끗함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매일의 발을 씻으십시오. 매일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우리가 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의 눈물 가운데 씻어내는 그러한 눈물의 경향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경향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9, 30, 30일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고 싫어하는 이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몸부림을 치면서 노력하고 날마다 회개하는 것,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모습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소극적인 신앙인에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1장 18절에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거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누가복음 15장 7절에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로 인하여서 죄인이 회개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기뻐하기를 더없이 기뻐하는 것들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학계 1장 8절에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 교회를 중심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고 이것 가운데서 영광을 취하신다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였습니다. 잠언 15장 8절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하였습니다. 기도하는 그 영혼, 기도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바라보십니다. 시편 51편 19절에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음을 다하는 순전한 예배, 마음을 다하는 순전한 헌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완전히 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5장 6절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모든 것,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열심을 다하여서 전도하는 것,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중심하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순전한 믿음으로서 헌금하고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성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것을 향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빛의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이 빛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히브리서 11장 5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라는 증거를 받은 에녹은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면서 하나님을 중심하며 살아갔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29, 30, 30일 여전대 회원들은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을 오히려 행함으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러한 미련한 그 길에서 떠나서 여호와의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적극적으로 미워하기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천국을 소유하는 참된 지혜자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11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소식입니다. 금요일 밤에는 연합기도회가 9시에 제2성전에서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성은 유치 2주일 학교 교사 일동이 준비하시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경향비전 기도회, 우성배쟁탈 교구친선 농구리그가 있으며 밤에는 염창교구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고려신학교 제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내일 오전 11시 고려신학교 아카데미 캠퍼스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가실 성도님께서는 오전 9시까지 제1주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화곡 1교구 정종덕 집사님의 모친이신 고 김필순 권사님께서 어제 소천하셨습니다. 현재 빈소는 영등포 신화병원 장례식장에 있으며 내일 오전 5시 30분에 발인 예배를 드립니다. 함께 가실 성도님께서는 내일 오전 5시 10분까지 지하 1층 주차장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장지는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이화 공원 묘지입니다. 예배 후 담임 목사님의 인도로 구역장 성경 공부가 있겠습니다. 구역장님께서는 교구별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도회 소식입니다. 29에서 30일 여전도회 헌신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해주신 김창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실 석기현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신 루디아 찬양대에 감사드립니다. 제29 여전도회는 58년 5월에서 8월생, 30 여전도회는 58년 9월에서 12월생, 31 여전도회는 59년 1월에서 6월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이에 해당되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저희들과 함께 여전도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검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가 끝난 후 친교실로 오셔서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과 담당 교역자님의 기도를 받으신 후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송영 521장을 부르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9, 30, 31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학교 1학기 종강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시간 되시는 분은 많이 참석하시길 바라고 같이 가실 분 9시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에도 경영인들을 또 주의 성전에 불러 모아주심으로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 주님 우리 마음을 지킴으로써 그 미워하시는 자에게 반신을 심판을 피하고 주님 그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죄를 바로 나 자신이 오늘도 저지르고 있음을 겸손히 깨닫고 회개의 눈물로서 십자가의 은총을 받는 이런 귀한 또 은혜의 말씀을 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려옵니다. 우리 모든 경외의 성도들이 이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돌이켜보며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로 성화된 은총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고려신학교 1학기 동안 학사일정을 잘 마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내일 또 종강감사 예배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교수님들 위로하시며 또 방학 중에도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각각
주님 또 이 학기를 잘 예배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곡 수명산 쪽에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이 입주자를 대상으로 전도하기 싸웁니다. 하느님 우리는 부지런히 뿌리고 결국 거두게 하시는 분은 성령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이런 귀한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서 우리 또 전도의 힘쓰는 경영의 선도라는 크게 또 경려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친히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 가운데 우리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 학기 말을 맞이하고 있는데 잘 주님 유용지미를 거둘 수 있도록 또 학기 말 시험을 잘 치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또 각종 예물로 좀 주님 기뻐하시는 제물을 드렸사오니 이 십일조와 감사와 서원의 예물들을 받으시고 우리 경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느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만을 경외함으로 제물이 그 하느님 섬기 위한 도구로 절로 따라오게 되는 이런 놀라운 요셉 창고의 축복을 각각의 기업과 직장을 통해서 마음껏 누리는 우리 경영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느님의 심판날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느님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꼭 매일매일 회개하고 오직 하느님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의 열매로서 주님을 용광스럽게 함께 만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경영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오늘 밤에 헌신 예배드리는 29, 30, 31 여전도의 회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가시고 금요일